온젠산은 일본 규슈 온젠시에 있는 활화산입니다. 성층 화산과 중상 화산이 합쳐진 복합 화산입니다. 1792년 운젠산에서 화산성 지진이 발생하면서 1만 5천 명이 사망을 했었습니다. 최근 이곳 운젠산의 대폭발 징후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5성, 대폭발 이전에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하며 그 이후 대폭발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1792년과 마찬가지로 현재 화산성 지진이 2021년 9월 20일부터 11월 18일까지 24번 발생을 하였습니다. 1991년 6월 3일 오후 4시 8분 일본 규슈 나가사키현 운젠 7개월째 연기를 내뿜던 후겐타케 봉우리가 거대한 폭발과 함께 융합을 토해냈습니다. 화쇄류도 하늘을 덮었으며 여론이라고도 불리는 화쇄류가 생성이 되면서 일본 전역이 공포에 빠져들었으며 안타깝게도 43명의 희생자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일반 주민 피해는 극히 미미했었으며 소방관과 경찰들이 각각 2명씩 죽었고 외국인 화산학자들도 3명이 희생됐으며 가장 많이 죽은 집단은 보도진이었습니다. 16명의 기자들이 사망을 하였습니다. 육상자위대가 동원돼 주민 2만여 명을 신속하게 대피시켰지만 시속 100km의 속도로 쏟아진 용암은 모든 것을 삼켰으며 재산 피해는 2,300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 운젠 화산이 대폭발 징후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산사태가 먼저 발생할 확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